우리는 흔히 예의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꼰대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럴 것이 예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상명하복의 시스템 안에서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예의를 좀 지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의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니죠. 새뮤얼 스마일즈의 인격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격론이라는 책에서 예의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무릎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예의라는 것을 되게 이 전근대적인 방식 안에서 상명하복의 문화권 안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반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정의를 따르자면은 단순하게 내가 복종하고 굴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타인을 존중하는 선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선한 영향력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니까 예의라는 것이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자각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대화를 자꾸 잘라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막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딱 끊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겁나 싸이. 우리가 흔히 하는 노래말로 분위기가 겁나 싸이지고 요즘엔 이런 게 유행인가?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먼저 수저를 들기도 전에 저기 말단 대리가 먼저 수저를 들고 밥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이게 되게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예의라는 것이 단순히 굴종이나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마땅한 존중과 태도, 그것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태도일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태도가 바로 예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저는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부드럽게 됩니다. 나로 인해 분위기가 겁나 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분위기가 겁나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가지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 이 사람은 나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점점 들게 되겠죠.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같은 값이면 나와 같은 사람과 일을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할 사람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 내 뒤통수 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호감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같은 값이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네 번째, 조직의 결정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로써 예의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윗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승진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살다 보면 관계가 나빠진 사람도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한 리스크가 더 최소화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행복지수도 올라가게 되고요. 여덟 번째,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인간적인 대우와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도 용이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옛말에 겸손하게 되면은 밥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도움을 받게 될 확률도 되게 높아지게 되겠죠. 열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예의 바른 행동들을 내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나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만 인격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무리하게 살아가고 예의 없게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첨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늘 인간답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하느냐? 세 가지 작용을 통해서 사람은 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각, 두 번째 행동, 세 번째 변화. 자각과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 세 번째 변화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예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들으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것이었구나.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자각,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건 아니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갈망들을 담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 나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좋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지고는 그런 예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자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행동, 작은 것 하나라도 하루하루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이다 보면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의 바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